뭐 이번엔 파트 4입니다. 파트 4는 이렇게 스네이크 게임 파트 4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할 코드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벤트에서 어떤 걸 추가하느냐 하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만은 얘가 가장자리 벽을 만났을 때 어떤 신호, 어떤 뭔가 게임이 끝났다거나 혹은 벽은 통과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꼬리가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벽을 만나서 계속해서 안으로 좀 밀고 들어가죠. 이렇게 할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또 자기 자신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꼬리가 나중에 길다 보면 자기 몸을 자기가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코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작성했던 코드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뱅클릭트 넣고 컨트롤 들어서 포에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if 타칭 자기 자신 터칭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터칭하는 메뉴는 보다시피 없어요. 셀프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일단 터칭 엣지를 하나 두고 그리고 우리가 푸드 들어가서 여기서 마찬가지 터칭을 가져오면 여기에서 터칭에서 보시면 플레이가 나타나죠. 다른 스프라이터에 가서 요런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플레이어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의 요령이죠. 상당히 저도 이런 요령이 있는 줄 몰랐어요. 했는데 자 이렇게 두 개, 플레이어와 엣지 오퍼레이터 들어가서 OR 넣고 OR 넣어주고 터칭 엣지를 하거나 혹은 터칭 플레이어를 하거나 그러면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스프라이트를 중단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거.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들어와서 스톱 올 있어요. 스톱 올 있는데 여기서도 주의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스톱 올을 가져와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other script in sprite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톱 올의 경우에는 바닥이 평평한 바닥이에요. 얘는 어디 다른 데 끼어 그러니까 코드와 코드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블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올해서 this script, other script in sprite 얘를 선택하게 되면 모양이 바뀌게 돼요. 바뀌어서 코드들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끼워 넣는 거예요. 자, if 문장 밑에다 넣는 거죠.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엣지에 닿거나 플레이에 닿게 되면은 other script in sprite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를 중단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경우와 stop all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스탑 올입니다. 그래서 보죠. 클릭해서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 하니까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면서 다른 스프라이트들도 다 끝났어요. 특히 세 번째 백그라운드 스프라이트도 얘가 set cost effect 줬던 거, 90 줬던 게 이게 중단되죠. 중단되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요게 스탑 올입니다. 그런데 요 스탑 올이 아니라 스탑 올을 빼내고 여기다가 스탑 other scripts in sprite 얘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러면은 빙글빙글 가다가 자, 요렇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다시피 뒤에는 다른 스크립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죠? 단지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repeat을 들어가기보다는 looks부터 먼저 들어갈까요? look에서 set, effect 돼 있잖아요. set에서 color effect를 ghost effect 혹은 brightness effect에서 90을 주고 반짝반짝거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들어가서 웨이트 0.1초 0.1초 동안 기다렸다가 그리고 룩에서 다시 크리어 이펙트 크리어 그래픽 이펙트를 제거하는 이 과정을
주도록 하죠. 그러면 자, 그럼 이 경우를 잘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stop other scripts in sprite, 이 sprite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들을 stop 중단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스크립트 이건 뭐예요? 얘는 other script가 아니에요. 그죠? 이 스크립트예요, 그냥 이 스크립트. 여기 이 스크립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명령어, stop other scripts in sprite가 중단하는 것은 위에 있는 얘네들을 다 중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밑에 있는 얘, 이 부분은 중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두 다 중단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stop all이죠. 컨트롤을 해서 stop all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시면은 stop this script도 있어요. this script는 다른 건다 두고 여기 있는 얘들만 중단하겠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 쓰이는지 나중에 또볼 거예요. 그세 가지를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볼까요? 해서 다시 클릭해서 올뭘 잘못 글 눌렀습니다. 다시 볼게요. 아유, 사과 먹으려니까 사과 못 먹었습니다. 이런 현상, 지금 현재 반짝반짝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다 중단됐어요. 다른 건다 중단됐는데 이 부분, 아랫부분만 중단되지 않고 구동하게 하는 것. 그게 Stop Other Scripts in Sprite 이 블럭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과정을 바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 반복하겠다. 몇 차례 Repeat이죠? Repeat 가져와서 Repeat 3이나 4나 5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리핏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제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때 브로드캐스트가 좋을 것 같아요. 브로드캐스트 해서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if 문장 있고 stop 있고 repeat 세 번, 요 과정을 세 번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그죠? 메시지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 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러면은 이 게임 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다른 어떤 스프라이트에서 게임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임을 시작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논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 코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stop other scripts in sprite 얘가 하는 역할, 이것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